문어. 나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왜 여기 왔어? 먹을 수 근데 있어? 근데 내가 오빠 보양식 먹여주려고 그걸 감수하고 여기로 왔어. 아, 여기 사실... 보양식 집이야? 어. 몸보신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나 봐. 오빠 요즘에 감기 막 엄청 자주 걸리고 아프고 막 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사장님! 내가 그랬어요! 오빠! 아무튼 그리고 요즘에 엄청 말을 잘 들어서 봤어 다! 인기가요 때 딱 반지 끼고 온 거 봤어? 끼고 온 것도 봤어 하시네요. 머리도 내리고 내린 게 더 이쁘다고 그랬어 염색했다 지금 이제 와서 이거 말하니까 염색했다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어 기운 좀 내라고 아 이거 나 팬사인회 갔는데 응. 어떤 분이 전해달래 어 정말? 우와 우와 유라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고1이 되는 여학생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언니 엉뚱한 너무 귀여워요 아영 하트 종현 화이팅 아 내 편지 갖고 올걸 나한테 프로포즈 했거든 아 진짜? 아영 언니랑 가장 결혼 빨리 끝내고 자기한테 장가오라 그랬나? 아 진짜? 어. 향수 향수 냄새 좋은데? 그치? 잘 어울린다 어, 감사합니다 아유 감기까지 아, 얼마 전에 남겨 놓더니 괜찮아? 아무튼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살게 오빠 건강해지라고 그래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도 먹고 더 잘해 나한테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잘 안 할 수 있어요 저기 비 선배님이랑 뭐 아시는 분 없어? 홍전님 그러면 뒤로 덤블링 3회전에서 1,000원이라도 깎자 소녀시대랑 친한데 누구? 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질투심유가 엄청 자주 놀았지 옛날에 누구랑 잘 친해? 나? 그냥 던진 건가? 아니야 알지도 못해 인사도 못해 어 엄청 맛있겠다 오이 오빠 많이 먹어 저봐 오이 못 먹으니까 종현 씨 앞으로 그냥 에이 이거 참 우와 우와 이 정도로 살아서 진짜 몰랐어 어머 뜨겁지 사장님 굴 안 들어간 김치 아 예 드릴게요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우와 김 엄청 좋아 전복도 살았어 오빠 우와 다 살아있어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어 이거는 전복이 아니라 그건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빠 국물 진짜 맛있어 너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약간 술 한 잔 아니에요? 어, 그러니까. 와, 시원하다. 진짜 소주 한 잔 하고 싶다. 와. 쉬더니 술 많이 드셨나 봐요. 소주 한 잔에 음주 방송하는 거 한번 보자. 나 소주 먹으면 오빠 힘들 텐데. 왜? 내가 진상 부릴 거거든. 아, 엉정이야! 지금 마시면 우리가 대리를 불러야겠지? 나만 안 마신다, 이게. 그럼 어떻게 혼자 마셔? 재미없게. 술 한잔 하면 되게 재미없죠. 조심하죠. 다음번에 다시 또 올 것 같아 나. 빨리빨리. 짱 맛있어? 맛있다. 맛있는 표정 맞죠? 맛있는 거 맛있다. 사장님이 부탁하신 거예요. 아 진짜요? 걸스데이 없네요. 걸스데이 대로 친구이면 아. 증명식 공짜인데 걸스데이가 직접 오면. 나는 지금 꼭 부탁하겠습니다. 정말요? 다음에 진짜 꼭 와볼 거예요. 네. 저 진짜 와요. 네. 진짜로 확인해볼까요? 네, 잘 먹겠습니다. 머리 또 해봤어? 뭘? 연예인 대상? 응. 나 봤어? 응. 정말 이렇게 받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앞으로도 이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감사합니다. 놀랐겠어요. 파트너 아영이가 되게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요. 아영이 이름 똑똑히 얘기하던데? 나만 얘기했잖아. 어, 그렇지요. 서운할 수 있어. 아, 미안해. 아, 아영 씨 얘기 안 했나요? 미안해. 왜 얘기 안 한 거야? 너무 떨려서. 기억이 하나,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장난친 거고, 위에 있을 때 너무 당황하는 게 잘 보였어. 진짜? 진짜 너무 당황했어, 진짜로.
근데 오빠는 되게 침착하게 잘 얘기하더라. 억울했어? 어? 아니 아니 고마웠다고.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이 생겼어. 어? 뜨거워 그렇게? 맛있지 근데. 어? 대추도 두드려. 진영 언니 버전으로 줄까? 종현이 아. 아주 진영 씨 따라하는 거예요. 오분 자기. 오분 자기. 왜 이러세요? 누구세요?